올해 전국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서울과 세종, 제주는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두 곳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자치경찰제라는 게 아직은 낯설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경찰을 설치하고 유지, 운영을 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는 거죠. 지자체가요. 최근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사건이 경찰과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지는 걸 보면 이런 자치경찰제를 지금 해도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얼마 전에 행안부 세종시로 이사 갔잖아요. 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제가 세종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좀 새 집이 마음에 드십니까? 예, 아무래도 조금은 한 50년 만에 이사를 가는 것이어서 예. 직원들은 조금 여러 가지로 아직은 조금 분위기는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예. 어차피 세종시대는 이제 예. 시작해야 되고 예. 진행돼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예. 잘 적응해 나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부 인사를 드린 건데 또 정부 시책을 또 홍보를 해주시네요. 예, 예. 자, 저희가 김 장관님을 저희 프로에 모신다고 하니까 네네. 이 질문 꼭 해달라는 요청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먼저 이 질문 드리고 갈 건데요. 네네. 조만간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오시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인 그 주제로 자치경찰제로 저희가 좀 들어가고요. 뭐 정치적인 질문이 있다면 나중에 좀 더 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네. 당장은 이게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인데 2021년에 네네. 전국으로 확대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이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사실은 감이 아직 안 오거든요. 네네. 이게 뭐 아직 예 네. 어떤 건지 좀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우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이제 지금 경찰관들로부터 받는 네. 여러 가지 치안 서비스가 있는데 예. 그 중에 우리 지역의 생활 안전이라든가 예. 여성 청소년, 뭐 교통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네. 하는 게 낫거든요. 예. 그리고 뭐 이분들은 어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바로 예. 18수소나 지구대에 네. 딱 앉아서도 네. 바로 상황을 짐작하고 또 뛰어갈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권한과 책임을 예. 각 지자체에다가 예. 가장 주민생활을 1차적으로 뒷받침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다 주자는 거죠. 그 그런 부분은. 얘기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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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이제 예. 이런 겁니다. 지금 제주 지방자치 특별자치도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보면요. 예. 예를 들면 관광지 같은 데서 일반 경찰에 하기 어려운 기마 순찰대가 이렇게 돌면서 예. 이렇게 질서 유지를 하거나 혹은 또 그 관광객들한테 대하기 하죠. 예. 예. 그다음에 또 제주도의 특별한 그 불법 감귤 있잖아요. 감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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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가지고 막 불법 유통하거나 이런 거를 단속을 하는데 이건 일반 경찰보다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예, 예. 분들이 낫죠. 이제 그런 예.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도 예. 전통적으로 이제 걱정하시는 마약이나 조폭, 예. 그다음에 대테러, 또 정보, 외사 업무 등 이런 이런 큰 것들, 그다음에 예. 예. 전국적 규모 범죄 수사 같은 거는 그거는 국가 경찰이 계속 담당을 해야죠. 네, 네, 네. 그럼 현실적으로 저희 시민들이 네네.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그 경찰들 가운데 네. 이른바 이제 지구대, 파출소 이런 것들은 네. 자치경찰로 넘어가고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끌 수는 예. 없지만 예. 지금 지구대 파출소에서 보시는 예. 그런 어떤 그 치안 서비스 네. 그거는 결국은 이제 자치경찰이 감당하게 될 거다 장기적으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나가다가 보는 이른바 지방경찰청 뭐 예. 시경이라고 부르는 이런 네. 것들은 그대로 이제 국가경찰로 남는 것이죠. 그건 이제 국가경찰에 예. 그 왜냐하면 뭐 중대수사 등 국가경찰이 예.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국가가 계속 책임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만 자치경찰을 통해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대폭 예. 자치경찰을 넘기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두 가지 우려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우려를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서울 강남의 버닝썬 사건 이 사건에서 저희가 보는 것처럼 경찰관 유착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됐는데 자치경찰제를 하면 이런 자치경찰과 지방 권력 간의 유착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네네. 뭐 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이 제도 정착에 또 국민들 신뢰를 받는데 핵심 요소는 결국은 지방의 권력 혹은 지방 유지들이
이 자치경찰을 자신들의 사병화하지 않을까, 예. 유착되지 않을까를 제일 걱정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두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것은 시도지사가 직접 자치경찰 지휘 통솔을 할 수 없도록 중간에 시도경찰위원회라는 것을 해서 예.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아. 그 대신에 시도경찰위원회를 예.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면 예. 시도지사도 한 분 추천하되 예. 시도의회에서 예. 반드시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해서 예. 두 분, 예.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법원에서 한 분, 예. 그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에서 한 분 이렇게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다섯 분 의원들 중에 어느 예. 한 분만이라도 예. 잘못된 것은 문제 제기를 하면 예. 못하게 됐거든요. 예.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는 예. 예, 시도지사가 직접 수사를 지휘 감독하지 못하게 네. 그렇게 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예. 그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할 겁니다. 예, 안전장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뭐 방금 말씀하신 시도경찰위원회 추천권을 여러 명이 가지고 있어도 네네. 사실상 이게 지자체장이 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요. 예, 또 이제 수사도 이제 개입을 예. 안 한다고 해도 뭐 예. 지금 이제 검찰 수사도 뭐 법무부에서 개입 안 한다고는 하지만 많은 의심들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개입한다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식의 우려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을까요? 예, 오랫동안에 이제 우리 사회에 잘못된 관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하루아침에 그걸 믿어달라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믿기 어려우신 게 있겠습니다만은 예. 이제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야죠. 왜 미국 드라마 같은 걸 보시면 거긴 당연히 네. NYPD, LAPD들이 잘하고 그렇게 나오죠. 예예. 예, 가끔 예. FBI가 가입을 하잖아요. 예. 그 사회는 된다고 하시면서 왜 예. 우리는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지. 아, 미국 영화에도 사실은 지역 권력과 유착이 많이 소재로 등장하죠. 예. 뭐 그런 소재가 재밌어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요. 예. 제일 형사 사건, 공안 사건 이런 원칙적인 수사권은 예.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일부. 네. 국민 생활을 하고 밀접한 어떤 그런 이런 소소한 일상적인 일들 예. 그거에 대한 수사권만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치경찰제에 대한 첫 번째 우려를 여쭤봤고요. 두 번째 우려를 예. 여쭤보자면 네. 이 자치경찰제 문제가 사실은 이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을 넘기면 경찰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니까 이걸 좀 네. 자치경찰제로 쪼개자. 라는 발상인데요. 예, 예. 자치경찰에 넘어가는 권한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이 더 비대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한편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우려랑은 좀 반대된 방향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 네.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역시 이제 뭐 검경 수사권 문제를 조정하다 보면 예. 지금 이제 기소 그러니까 결국 이분을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도 판단을 해주고 처벌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법원에 올리는 권한은 예. 예전에 검찰에 있죠. 예. 그리고 또 검찰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소한 이렇게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완을 요구를 할 수 있고 예. 그런 점에서는 예전에 이제 검찰이 기본적으로 수사 전체 예. 형사사법의 중심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면 예. 현재 약 한 의경을 빼고라도 약 한 12만 명이 넘는 예. 장기적으로 한 13만 명 이상 되는 일종의 거대 권력이 그렇죠. 생긴단 예. 말이죠. 예. 예.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혹시 이 집단 내에서 어떤 자기들끼리 의사결정을 하면 예. 국민 인권이 혹시 침해당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제도 요구 외에도 예. 일반 소위 경찰 내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분들은 예. 함부로 다른 지역에 다른 부분에서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또 그런 장치도 마련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예. 장관님 그 이 문제하고는 약간 좀 궤가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예. 자치경찰제 도입을 서두른 게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검경 때문이라기보다도 네, 네. 같이 해야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예,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예. 우리 국민 인권 보호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네. 이번에 한번 같이 예, 예. 해결해 보자라는 그런 의지는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회에서 네네. 안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과 타협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야당과 타협이 안 돼서 그런 것보다는요. 예예. 예. 그동안 그 소위 이제 국회 내에서 예.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생겼고요. 예예. 그 중에서 이제 검찰개혁 소위가 지금 잘 가동이 중입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이 상당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쟁점
검토 그 어느 정도 합의가 끝났습니다. 예. 다만 예. 여야 간에 이제 큰 틀의 정치적 합의 내에 예. 이것도 이제 한 항목이 되다 보니까 그 토론은 지금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예. 특히 뭐 사법계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박영선 의원이 워낙 의지가 확고하고요. 예. 그래서 조만간 아마 그 내용들이 이제는 예. 공개되지 않을까 합의된 내용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예, 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예정대로 잘 될 것으로 보시는군요. 뭐 지금 이제 상당 부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 이제 요거 한 건만 가지고 여야가 합의를 해주지 않고 예. 뭐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개 함께 걸려 있어서 예. 요것만 아마 진도가 나가기가 어렵고 나갔다는 걸 또 발표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침 박영선 의원 말씀하셨는데 박영선 의원의 행안부 장관설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 인사권 결정할 문제지 제가 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뭐 인수인계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직까지 후임자 지명도 하지 않으셨는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말씀드린 대로 정치 관련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아침부터 이렇게 무거운 예. 주제만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출근하시는데. 아니 워낙 예, 예. 모시기 어려운 분이라 저희가 여쭤볼 게 너무 많아서요. 아이고,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신년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예. 이젠 명확한 비전과 성과를 말해야 할 때라고 장관님께서 예.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네. 어떻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잘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전체적으로 사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이렇게 고인물이 있던 부분이라든가 혹은 예. 관행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좀 게을리하고 갔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예. 이렇게 갈래를 타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예. 저는 뭐 그런 부분은 잘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동안 새로운 어떤 경제의 어떤 시도 자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네. 국민들이나 또 그 기업들이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거나 예. 수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부족한 부분, 정책과 예. 현장 간에 예. 뭐 이렇게 괴리가 있는 것을 예. 조금씩 조금씩 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예. 그래서 뭐 좀 저는 지금까지 마음에 썩 들지는 않겠지만 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 이미 이제 출발한 길이다. 네.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서 저희들 보고 예.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아, 잘하라. 예. 이런 부분을 고쳐라라고 오히려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정부가 예. 더 예. 바짝 긴장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행정부의 장관으로서의 대답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여당의 모습을 보면요. 뭐 블랙리스트 논란도 있고 여당 의원들의 20대 발언 논란도 있었고 그전에는 이제 손혜원 의원, 서영교 의원 논란 뭔가 이렇게 좀 삐걱거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정치인으로서 보시기에는 지금의 여당이 잘하고 있습니까? 저 아직도 정부에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예. 함부로 이야기하다가 저 국회에 불려가서 혼나면 안 되죠. 다만 이제 예. 지난 지방선거의 대선 이후에 예. 여당이 조금 교만해진 게 아니냐는 국민의 비판의 목소리는 많이 예. 듣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예. 좀 더 국민들의 마음을 결국은 법적으로 옳다 그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마음을 제대로 읽고 거기에 적합한 그런 정치라든가 예. 말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는데 예. 가끔씩 그런 점에서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아마 저보다는 아마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더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하여튼 그 여당은 끊임없이 네. 모든 일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옛날보다는 문제 제기만 하면 좋겠던 야당하고는 네. 전혀 다르더라 그런 예. 거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무게감을 의원님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예.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점에서 국민의 정서를 잘 읽지 못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제 뭐 우리들이 정책에서 지금 자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를 들면 자영업자라든가 네. 중소기업 네. 아까 이제 지적하신 대로 20대 우리 청년들의 예. 그런 고민들이 보면 저희들이 뭉뚱그려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주 구체적이에요. 무엇이 지켜지지 않았다. 혹은 예. 무엇이 예상대로 우리들 위한 정책이 예. 아니다든가 이런 예. 게 나오면 예. 바로 그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금 토론을 하시고 예. 현장을 접근하시면 그게 훨씬 더 생생한 대안이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블랙리스트 논란이 지금 환경부에서 시작돼서 보훈처, 법무부 등으로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는 뭐 이런 논란에 휩싸일 일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행안부가 그만큼 네. 무슨 특별한 그런 어떤 저 주요 산하기관이 없어서 그런 것 예. 같기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조금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뭉뚱그릴 건 아니고요. 예. 일종의 말하자면 정부가 책임지고 일을 해야 할 어떤 그런 어떤 업무조차도 전부 뭐 블랙리스트라. 왜냐하면 네. 민간인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예. 몇 년에 걸쳐서 소위 손을 알겠습니다. 보는 그런 블랙리스트하고 예. 정부가 국가 운영을 위해서 하는 거를 같이 취급하는 건 좀 예. 억울하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